이성우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29일 오전 도청 서문 앞에서 가동 38년 된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 1, 2호기 폐쇄 하루를 앞두고 환영과 함께 2030년 전 나머지 58개 화전도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. 기후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떠오른 화전을 2030년까지 퇴출하자는 1인 시위는 청주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공동행동으로 펼쳐졌습니다. 한편 이날 충북도는 충북도의회 미세먼지 특위 3차 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면서 지난해 대비 37%의 대기질 개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. 예, 코로나19로 요즘에 뭐 미세먼지 이런 게 좀 양호하긴 하는데 어쨌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환경 문제가 대기질 미세먼지입니다. 가장 중요한 원인이 석탄발전소가 있고요. 내일 이제 삼천포 1, 2호기 오래된 석탄발전소인데 이제 폐쇄를 하게 되고요. 이걸 계기로 다른 석탄발전소들도 좀 더 빨리 폐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좀 1인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.